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 불, 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함으로 서양 대부급 청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학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시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12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국보 제62호로 지정된 미륵전 안에는 약 12m 높이의 미륵 장육상이 본전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미륵전을 밖에서 보면 3층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